히브리서가 끝나고 이제 골로새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어떤 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와 또 바울과 디모데와 또 한 사람 에바브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 생활을 할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을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옥중에 있었던 시간이 AD 61년에서 63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골로새서가 써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가를 말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단성인 어떤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변질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변질되게 하도록 이단의 요소들이 역사했던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이 왕성하면서 헬레니즘의 그 철학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위장되어진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런 것들에서 어떤 형식적인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 같이 가리키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그 현지 상황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열심히 율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막 철학적인 것을 심오하게 가리켜서
그 철학적인 그 부분들을 막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그 철학의 바탕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들, 번영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에 다 초점이 맞춰져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철학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이 변질되게 되어지고 미혹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어떤 기독교적인 형식, 어떤 예배 스타일,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많은 어떤 기독교의 예배 스타일의 그런 형식을 갖추고 성만찬식을 하고 뭐 많은 뭐 세례식을 하고 하지만 이런 어떤 의식과 형식이 치우쳤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상태. 이 골로새 교회의 바울이 염려해서 띄운 이 서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앞서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발자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세 사람 골로새 1장 1절 앞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콜링이라 말해서 마치 주의 종들, 목사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만 콜링을 받았다 생각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일꾼 어떤 일꾼? 신실한 일꾼 엉터리 일꾼이 아니고 모양 흉내만 내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신실. 여러분 신실하다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심령. 그가 신실한 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이 예배는 신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 마음이 먼저 그분 앞에 신실해야 돼. 그러니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라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서는 누구만 사도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육을 받은 12명이 사도였는데 그 중에 유다가 가로유다가 실패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서 12명을 찾아서 그 12명만 사도였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제자라 불려졌어요. 그런데 감히 이 바울이 내가 사도라 말을 해요. 왜 그가 사도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라. 그가 그렇게 나 자신이 바로 그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 사람에게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말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받아서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에게 가리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빛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 계획 속에 그 뜻 가운데 불러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누군가를 듣고 배우면서 자랐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풍습, 삶에 먹는 양식, 그들의 삶 사는 모든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것인 것을 누누이 가르쳐주고 누누이 알게 했는데 눈을 가리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이방인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말리아 수화 속에서 공부를 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을 다소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어디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서 헬라어를 알게 하고 이방 민족들의 생각과 풍습과 모든 것들을 알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요소도 잘 알고 자라났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아서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 깨달아 알 때까지 그를 아라비아에 3년 동안을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가리키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배운 것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으로 배웠던 그 가말리아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진정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배우고 알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의 구원도 있다라는 걸 유대인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디모데를 만나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형제라고도 표현하지만 디모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해요. 디모데는 유대인의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그 풍습 중에서 이방인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서 그것이 유대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형제라고 말했어요. 형제라는 얘기는 같은 피를 나는 자. 그런데 또 고린도 전서에는 그를 갖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의 동역자라 말했어요. 왜 형제요? 아들이야. 바로 영적으로 내가 낳은 자니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으로 한 피로 낳아졌기 때문에 형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가진 자요 그 뜻을 함께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바로 바울과 함께 그 연단을 함께 받은 것을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연단을 받았다는 거. 그 골로새 교회였다고 빌립보 교회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연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였던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 무언가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이전의 모든 육적인 혈통과 관계와 모든 자기의 지식과 풍습과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되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렇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도 그의 가는 길을 본받아 따라가려면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작정하지 아니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디모데와 같이 그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가 가르침을 받은 자를 정말 아버지를 섬기듯이 섬기며 그 뜻에 함께 동참을 하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진 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가 나와요. 에바브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예요.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배웠나니, 아,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는 함께하는 종이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일도 성령 안에서 하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말하면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관심을 골로새 교회에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게 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을 에바브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함께 어떤 영혼에 대한 것들을 정말 사랑으로 관심 있게 보고 그 문제를 함께 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로 요청을 해서 동역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에바브라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 아멘.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으로 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세 사람을 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일꾼의 표현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자기의 것이 없는 게 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종이라 말하죠. 자, 죄의 종인 것과 의의 종의 차이는 뭐예요? 죄의 종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할 수 없이 다 여기 멍에가
끼어져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끌려다니느냐 안 끌려다니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끌고 다녀요? 감정으로 끌고 다녀요. 감정으로 끌고 다니고 어떤 육체의 사건을 보면서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에 끌리고 어떤 관계에 끌리고 육체의 핏줄에 끌리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끌리고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의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이 에바브라도 그 모든 육체의 혈통을 다 그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일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해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성도라 함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된 자들. 어떤 형식을 갖거나 어떤 철학을 하거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성도가 되어진다라.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고 그들이 사랑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그들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가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되어진 자들은 그들의 초점이 하늘에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 소망,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러한 많은 잘못된 복음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굳건하게 잘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졌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정말 자라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 날로부터 정말 복음 안에서 의 안에서 사는 신실한 자로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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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라나고 있어서 그것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온 천하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대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신실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얼마만큼 나를 본 자들이 정말 저는 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가 보다 라고 할 만큼 그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염려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앞에 서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골로새의 뒷내용을 다 받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9절에서부터 이제 12절이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던 날로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구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가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분바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힘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하나하나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 건데 무엇으로 이것이 임하느냐 다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행함으로 옮겨질 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행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머리는 큰데 밑에 다리 팔은 자라나질 않아서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형아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 경험은 실제로 완전히 알아지는 걸 의미하죠. 내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행함으로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건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귀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는 커져가지고 아, 이건 말씀이 좋아. 이건 틀려.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오라. 이런 건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도 진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말이 참 복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것은 그 역사가 채워지는 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와 같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뜻을 분명하게 아닌가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기서 범사라는 얘기는 모든 문제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든 아닌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고서는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 원망 안 하죠.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일이 합당하게 행하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하려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낮아진 심령이 된 게 겸손이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도 조심해야 돼.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에 요드라는 게 들어가요.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잡힌 심령이 안 되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고슴덩치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만 가면 들었다 찔러대는 사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내 마음을 회피하고 있어요. 근데 용납하래요. 어떨 때 용납하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가 된 사람? 형제가 되어지거나 자매가 되어졌거나 하여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 덜 됐어. 영적으로 3살짜리도 있고 5살짜리도 있고 7살짜리도 있고 10살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납이 내 감정이 올라오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의 것이 올라오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 육의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이 임하죠. 자, 그 평안이 임하면 뭐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도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고슴도치가 이 침을 바깥으로 낼 때는 적대감이 올 때 내거든요. 그런데 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들어가 버려요. 온유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침 뱉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뜯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마음에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입술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서로 간에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랑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옆에서 있다가 사탄은 싸우는 거를 좋아한대. 싸우는 게 아니라 arguing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단은 arguing을 좋아한대. 정말 맞아요. 만약에 좋은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요? 내 생각이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될 땐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그만 아이가 옆에서 들은 대로 말하는 거야. 사단이 그러면 좋아한다고. 맞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어른들은 서슴없이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다 옆에서 보고 배우는 일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도록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선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렇죠? 모든 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어디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의 말도 성령 안에서,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모든 행보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야 돼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신령한 영과 그 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자라나는 걸 말해요. 자라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행함이 나타나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로 자라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왜 자라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주위에서 범람하고 있는 거짓 복음과 다른 가르침들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이 뱀이 뭐예요? 사단? 마귀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줌으로써 그들은 그걸 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토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뱀이 토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교훈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뱀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때, 그것을 받아 먹을 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이 그것만을 자랑하리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좋은 문 그 가정에서 자라나서 좋은 그 학습의 그 명예를 가진 그런 학사였어요. 그러니 똑똑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가문 있는 집안에 또 뭐가요? 학벌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것만 알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나는 무엇만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프로그램이 좋아서예요. 프로그램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그럼 목사님이 무엇이 좋습니까?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목사님 밑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 밑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 십자가를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참 복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의 힘을 따라서 이 말이죠.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능력에 능하다는 것. 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진멸한 최고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은 모든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거지로 보기에 하나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도 모든 능력으로 능한 상태에 있다란 이야기잖아요. 보기에 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령은 그 이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은 심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우격삼을 쌓아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냐고, 꺼꾸림을 당하도 죽지 않냐고, 자기가 아무리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을 맞아도 그 심령은 천국을 잃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손수건만 갖고 다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모든 능력에 능하게 되어진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능이 능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나타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의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적과 표적과 거짓 기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말 못하겠어요. 진짜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중풍병자가 걷고 뛰는데, 눈먼자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을 행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은 심령인가 보셔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 십자가에 정말 죽고 자기는 없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그 능력이 있는 자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뭐 소리 낼 것도 없어요. 속으로 그냥 명령해도 그 악한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무당이 구슬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구슬 멈칠지어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험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가히 이 세상의 그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시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 완전히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미혹과 많은 유혹이 있어도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 알아져 있어서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지 아니할 만큼 나아간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능히 이기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대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모든 일이 내 앞에 일어나도 칼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게 내 앞에 있어도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 구원을 십자가에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 복음 안에만 있으면 나는 분명히 건짐을 받는다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삶에서 하나하나 그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요. 절대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원하셨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을 견뎠던 것, 그가 오래 참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이렇게 서신서에다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내가 정한 그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니까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지막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걸 말하고, 성도의 기업을 이 땅에서 어떤 그 부분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기업을 우리는 다 저 천국에 가서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십자가 안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천국에 있는 그 천국에 그림자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요. 주셔요. 그래서 그 성도의 기업의 어떤 썸 부분을 누리는 게 바로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천국의 맛을 보게 하여지고, 이 모든 맛을 보게 하여지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와 같이 그 일곱 가지를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주고 있는 이 일곱 가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이와 같은 일곱 가지가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골로새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마치 골로새서 첫 장에 나오는 서론 같지만 사실상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